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네.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6, 7년 전 이혼 후 1, 2년 전부터 재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 50이고요. 딸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14살이에요.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4개의 회사에 20년 넘게 이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스펙, 그러니까 학벌, 경제, 외모 이런 것은 좋은 편입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편입니다. 문제는 동갑내기 성형외과 의사, 이분 자식이 없어요. 7개월가량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연애만 하자고 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재혼을 결심하고 여러 유형의 남자들과 연애를 해보았는데 다 열정적인 의리 스타일의 연애를 했고 사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한 사람과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대시를 해서 카톨릭 신자로서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 죄책감에 잠도 못 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 두 번째는 저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마음속에 지금 연애만 하자는 남친을 배신한다면 그런 생각과 남친이 다른 사람도 만나보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그러나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지금의 남친과 또 헤어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또 세 번째 문제는 남자들이 너무 따르는데 성적인 요구를 하고 일부러 결혼하자 하면 다들 주춤합니다. 그중 괜찮은 사람들과 연애도 해보았는데 서로 아니라고 판단되면 또 다른 연애를 하고 그로 인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은 재혼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자위하지만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상대방과의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해 제가 프로포즈하는 사람을 알 기회도 없이 만나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생활형 연애를 요구해 부담을 주곤 합니다. 연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요. 박사님의 심리 상태 체크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저의 직관을 믿는 편이고 재혼 문제는 성숙한 딸아이도 찬성을 하였고 1, 2년 정도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1년 6개월 그 연수를 끝내고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3, 4년 전에 지하철에서 박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 WPI 프로파일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WPI 프로파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분 사연에서 네. 이분이 뭐가 걱정이에요? 진짜 나이가 50인데 네. 재혼하려고 하는데 네. 소셜 많은 남자분들이 대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상당히 부러운 상황 아닌가요? 저도 사실 사연을 들으면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민이 없다. 있으니까 보낸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고민이 없지. 아니, 그렇죠, 지금.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민이 없는 고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붙이고 놀랬다니까요. 네. 아니, 이분의 성향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성향이 뭘. 뭘까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말해주셔야죠. 성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지. 문제 1, 2, 3을 분류한 성격이 뭔지, 성향이 뭔지. 아니, 문제 1, 2, 3을 분류하는 성향은 원래 이분 일하는 데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요약을 해서 나의 고민이 이래 집중적으로 그렇죠. 파악하고 잘 들어 그렇죠. 그런 반야 다를까 이분이. 근데 카톨릭 신자가 왜 문제예요? 만약 이분이 결혼한 상태에서 뭐 다른 분들이 대시를 해왔다 이러면 그거는 카톨릭 신자로서 좀 뭐 종교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싱글이겠다. 도싱이긴 하지만요. 남친을 카톨릭에는 뭐 남자친구를 한 명만 사귀어야 된다 뭐 그런 혹시 규율이 있나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혼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카톨릭은 헤어짐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혼.
아니 이미 이혼하셨어요. 다시 결혼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카톨릭 신자인데 어떻다 어떻다 3, 4년 전에 지하철에서 박사님을 뵌 적이 있다 이런 이분은 그냥 하나의 위트인 것 같아요. 네, 위트인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이분 고민 맞습니다. 예, 네.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귀는 남자와 그렇죠. 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 상대방은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은 성에 안 차. 그렇죠. 마음에 안 차.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내 곁에 두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남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이 나 잘난 사람인데. 그렇죠. 네. 성형외과 의사고 네. 그다음에 자식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 한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요? 네. 모르죠. 했겠죠. 알 수가 없죠. 했었겠죠. 아니, 했죠, 당연히. 아, 그래서요? 예. 만일 안 했으면 자식이 없음이라고 표시 안 하죠. 제가 못 읽었네요. 네. 그렇죠. 네. 이분도 돌싱인데 그러면 사실 돌싱 상태의 전문직 남자인 경우에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만족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내가 잘 살 거라고 기대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무서워요 이런 마음으로 살까요? 후자 쪽이겠죠. 후자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하고 삽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여자에 대한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에 대한 어떤 그냥 여자로서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겠지만은 인간으로서 내하고 같이 뭐 서로 책임 있는 삶을 살자라는 그 정도까지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 사연자는 기존의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되나요? 기존의 남자친구라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요. 아, 내가 언제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연자는 결혼을 원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말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헤어지고 네. 그 전까지는 유지하라. 유지해도 되잖아요. 연애를 해도 된다. 아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꼭 이 사람을 끊고 나서 다른 남자. 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버스를 탈까, 뭐 몇 번 버스를 탈까. 그럴 때는 버스 하나 놓치면 그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네. 버스를 타자니 그렇고 지하철을 타는 게 나을까, 택시를 탈까 나을까. 그럴 때는 그건 사정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남자친구가 또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고민이나 아니면 죄책감 없이 두루두루 사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의 속마음은 네. 자기가 왜 그 남자친구를 확실히 잡지 못하는가? 그 남자친구를 잡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이 질문을 비법 있나요? 비법이 있냐고요? 네.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24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지금 묻는 거잖아요, 이 사연자가. 난 사연자의 빙의에서 묻는 거고. 훌륭하신 질문법 있어요. 네. 비법은 있어요. 뭔데요? 남자친구한테 네. 당신한테 내가 바라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당신 돈 보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면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부담을 덜 가져요. 본인이 부담을 주고 있네요. 생활형 연애를 요구해 부담을 주고 납니다. 아, 생활형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
WAC라고 네. 하는 게 네. 이 연애 이 황즈 암호 체크리스트라고 황상민의 연애 검사 WPI 검사와는 다른 연애 나는 어떤 성향의 연애를 원하는가? 생활 지향하는가? 연애가 높아요. 아, 그렇죠. 성향의 연애냐면 아침 네. 일어나자마자요. 네. 남친한테 전화해요. 굿모닝. 잘 잤어? 네, 잘 잤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많이 하시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직장에 탁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또 남친한테 나 이렇게 이렇게 왔어. 지금 커피 마시는데 어때? 뭐 하고 있어? 아니 진짜 전화를 몇 시간 전에 했다고 지금 한 시간 반지한테 이런 생각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이런 전화 받으면 돌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성향의 남성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생활형 연애를 네. 하시는 분은요 자기를 좋아서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고 싶어하는 남성을 만나는 게 조금 좋죠. 전에 전화를 끊고 다시 해서 또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해서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전화하기 했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문자 보내는 전화하면서 깨똑을 보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드물다 드물다. 드물죠. 어렵네. 이분 남자 기다림 찾아지겠네. 아니 근데 로맨 성향의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로맨 성향 분들은 5분 10분 단위로 뭐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진짜. 그럼 이 WMCD인데 이건 뭐예요? WMC는 이제 결혼 체크리스트예요. 연애하고 결혼도 다른 거예요? 아 그럼요. 이 결혼 체크리스트는 이분은 로망형, 이 현실 결혼은 로망이고 이상적인 결혼은 감성인데 거의 이분이 연세는 50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심리 상태는 17, 18세 아가씨예요. 연애는 거의 보통 이제 캠퍼스 연애하는 애들 중에서 생활 연애하는 애는 아침에 등교하면서 같이 동기가 도서관에 자리를 같이 잡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도 웬만하면 서로 같은 자리까지 맞아요. 붙어 앉아. 자리도 잡아줘. 네. 그래서 다시 또 이 도서관에 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그냥 생활을 해요. 잠자는 빼고 다 같이. 그렇죠. 그러면서 밤에 헤어질 때 서로 못내 아쉬우면서 헤어져요. 그런 다음에 또 집에 가면 잘 도착했니? 잘 도착했다. 뭐 씻었니? 씻었다. 잠자리 들었니? 들으려고 한다. 내 꿈꿔 하면서 끝나는 게 생활형 연애예요. 이제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연애가 생활이에요. 대개는 생활형 연애를 하는 애들이 결혼 연애를 당연히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게 되게 1년에서 2년만 가더라도 이미 깨지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심심해지고 실증나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 시절에 뭐 4년 동안 캠퍼스 커플 했는데 결혼하는 경우 참 드물어요. 예,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이분 지금 거의 50대에 들어섰는데도 생활형 연애와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분이 한번 결혼했다는 거를 또 알려주는 연애가 의리 연애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생활형 연애와 의리 연애는 네. 진짜 거의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진짜 우리는 동지야! 라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가지는 이 연애죠. 그래서 대개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연애를 하시는 분들 이 생활형 연애와 어리 연애를 같이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이 연애를 하신 분들이 어리 연애를 가지시는 경우 거의 뭐 결혼 생활 한 10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서로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리 연애죠. 그런데 막상 이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로망형과 감성형이 나왔다는 건 마치 결혼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들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마치 20대 여성인 것 같은 그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런 패션으로 지금 이분이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소녀 감성으로. 네, 소녀 감성으로 연애를 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너무 따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성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받아준다잖아요. 누구냐 누구냐 다른 게 아니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결혼하자고 하면 다 피하니까.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즐기는 표현하는 그 고민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네, 단어를 네. 잘못 썼습니다. 네. 네. 단어를 그럼 로맨티스트를 만나야 되나요, 남자를? 아, 이거는 사실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요. 네. 휴먼의 뭐 아이디어와 에이전트가 같이 높은데 이분 진짜 조금 지금 심리 상태가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활을 잘하고 웬만큼 성과가 있지만요. 심리 상태는 진짜 허당 그 자체예요. 아이디어리 낫겠다. 예, 본인 스스로는요. 사회적인 스펙, 뭐 학벌, 경제, 외모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좋은 것 같아요. 외모가 안 좋으면 이 연세에 남자들이 이렇게 달라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셀프가 바닥인 걸 봐서 본인의 그런 멋진 외모나 본인이 있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근데 사람들한테 만나면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조금은 불안한 느낌에서 허당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 프로파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맞아요. 기댈 곳을 찾는데 맞아요. 기댈 남자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 정확히 진짜 정확히 네. 잘...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죠.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이분에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나를 먹여 살려둬라는 결혼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다. 근데 이분한테 있어요. 기댄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찌질한 인간들은 내한테 바라는 들러붙는 인간처럼 받아주니까 그런 인간들은 연애를 해도 연애 같지가 않고 날파리가 달아든 느낌이 드니까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심했네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건 연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잘 인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요. 이분이 첫 번 결혼한 그 남편하고 왜 이혼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답이 있어요. 그 첫 번 결혼한 남편하고 왜 이혼했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남자하고는 더 이상 믿고 못 살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뭐 자연사했을까요? 유리벽을 두고 살지 않았을까? 유리벽이라는 것 같은 남편이 가족만 이름을 두고 아 밤생활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뭐 할 건 다 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질 않고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할 건 다 했는데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 못 주겠어요? 않아서? 본인이 만족하지만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상대가 성에 차지 않아서 밤생활이 지금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성에 차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건가? 아니 솔직하게 할 이야기를 하려면 해야죠. 지금 19분 방송 아닌데 저는 남편이 지금 방송으로 뭐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편... 그래서 이 첫 번째 남편하고 왜 헤어졌을까요? 여기 있나요? 난 찾아도 없는데 없어요. 사연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실은 보면요 첫 번째 남편이 찌질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고를 치실 수도 있는데 그 사고는 찌질한데 사고를 쳤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존심에. 네. 자존심이 무너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 7년 전에 이혼했는데 딸아이가 14살이거든요. 그러면 딸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될 때 이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 뭐 엉망이었겠네요. 가족이 파산되면서. 뭐가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혼하는 가정이 한국에서는 애들한테 큰 상처가 되잖아요. 뭐, 애는 뭐 나름 괜찮대요. 네, 저도 괜찮대요. 문제... 아니 지금 자연은 뭐라고 이러세요? 네, 지금 문화를 보셨어요? 왜 이러세요? 키도 들으셨어요? 얘가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네. 다시 또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찬송도 하고 애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애가 상당히 조숙하고 그러니까 쿨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자기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디파인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상대방 남자 탓이에요, 저 탓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문제를 보려고 한다는 게 이번에 1차적인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잘 언급했다시피 이분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남자 또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연애로도 충분해요. 맞아요. 이거는 이분이
그 결혼을 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으로부터 아무런 레슨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이 6, 7년 지났으니까 또 까먹은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결혼하게 되느냐 하면요. 네, 왜 결혼하게 되느냐 하면 이 망각 때문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도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 자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렇다고 이분의 기억력을 내가 되살려주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살짝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뭐야? 남자를 기억해내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렇죠. 얼마나 학을 띄었는지 다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왜 지금 그래도 다시 결혼하고 싶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한테 지금 동갑내 얘기 성형외과 의사 사귀고 있고 이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라면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줄 거야. 또 내가 이 남자를 버릴 이유는 없을 거야. 왜 이 남자는 찌질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자기가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캐치를 못하시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을 하느냐 의 문제도 아니고 그 남자가 찌질했어. 아, 그 남자가 찌질한 거는 문제가 되죠. 일단 결혼이냐 아니냐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이분이 원하시는 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 지키고 싶으면 그건 결혼할 필요 없이 연애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의존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게 결혼에 의미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 뭐이 마음을 내가 얻는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족쇄를 치우면 저 인간이 나를 못 도망갈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미 그 족쇄는 언제든지 풀린다는 거 첫 번째 결혼해서 확인했잖아. 뭐 의지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도 된다. 애인이라도 된다. 아니죠. 의지한다는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지 네. 결혼은 제도에 의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된 건가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네. 다음 사연이 있으니까. 네. 아, 참, 지금 이 사연이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시는. 아니요. 간단히 느껴지지 않아요.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분이 이제 후련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 상담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앞으로 6개월 혹은 5년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탐색하고 싶으신가요?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삶,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조언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투지의 반응을 스스로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단서도 깨닫는 심리 리얼리티 쇼를 감상하고 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프로그램은 황상민 박사 공개 상담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WPI 리얼리티 쇼 심리 토크쇼는 7월 16일 일요일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진행됩니다.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공지사항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다음 사연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긴 연애도 없었고요. 소개팅하면 거진 100% 애프터 들어오고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차서 연애까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의 마음에 차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하고 기다려보니 벌써 결혼 정년기인데 눈도 높기도 하고 웬만하면 성에 안 차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었지만 계속 만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며 3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가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결국 호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쉽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저한테는 어려울까요? 제가 완벽주의자거나 까탈스럽거나 전혀 예민한 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가 힘든지 연애가 너무 어렵네요. 네, 연애가 어렵대요. 네, 네 어렵죠. 연애가 어려워요. 연애 잘 안 되시나요, 마틴?
저는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황샘을 연애를 하고 싶어요. 네. 물어보다가 나 로맨스. 네, 로맨스. 저는 진짜 취향이 아니에요. 닭살도다. 취향과 관계 없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연애라고. 이게 연애가 아니고 스토킹이에요. 로맨스. 네. 그럼 그렇고 네. 이분 연애가 힘들다는데 우리 공감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분 제가 사연을 보면서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연애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소개팅하면 거진 100% 애프터가 들어오고 본인 좋다고 쫓아내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뻐요. 네. 예쁘죠? 잘났어요. 네. 잘났어요. 그런데 그 이분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100% 애프터 들어오는 사람은 이분보다 잘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났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남자.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쉽네. 예, 그게 지금 답입니다. 아, 정답이네요. 네. 이게 이분이 뭐 호감을 가지는 사람은 본인이 우와 하는 뭐 재력 또는 그 정도의 뭐 스펙 이 기준에 딱 맞추어가지고 우아하거든요. 네. 그 남자가 진짜 그 남자의 이 심성이 어떤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이분은 최고의 스펙을 일단 기본 조건으로 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일단 그 남자를 좋아할 거고 호감을 가질 텐데 일단 그 조건에 안 맞는 거야. 어떡하죠 그럼? 예? 그래서 이분 질문하잖아요. 제가 완벽주의거나 까탈스럽거나 전혀 예민한 편도 아닌데 그렇죠.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까탈스럽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아요. 단지 하이 스펙을 원할 뿐이에요. 눈이 높은 건가요? 그 네, 눈이 높다고 표현을 하죠. 네. 본인이 눈이 높아. 본인 눈이 높다. 예, 높다. 네, 눈도 예. 높기도 하고 아, 웬만하면 성이 안 차고 예. 키가 크다는 이야기도 되나요? 예, 키도 크고 농담하신 거예요? 농담인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일단 아니 맞춤조차도 심하잖아요 지금 네, 실타수는 안 했어요 예, 어쨌든 뭐 이미 이분 사연에 대해서는 답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리얼리스트 원단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스스로는 본인이 그 리얼리스트의 원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재밌게도요 이분이 리얼리스트 프로파일을 놓는데 타임평가는 트러스트하고 셀프가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이스펙을 가진 사람은 나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공식까지 이미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애 문제는 사실 저한테 상담을 할 게 아니라 이분은 완벽하게 결혼정보업체에 가가지고 저 미모와 저 수준의 최고의 스펙이 되는 남자가 몇 등급입니까? 확인해가지고 조금 그 평률을 주고 등급 수준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잡는 것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라고요. 네.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분이 네,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네, 하는데 이분한테 맞는 거는 이건 심리 상담을 할 게 아니라 결혼정보업체에 스페셜 등급 가입을 하시고 관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필수네요. 그러다 보면은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드는지도 확인하게 되죠. 자기의 그렇죠. 실제를 알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이분이 실망하시죠. 자기의 실제를 황쌤이 말이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꼭 제가 마틴 입으로 대신해야 되나요? 황 선생님이 살짝 승리하고 지나가시는데 아까 끝이었나요? 네. 너무 그분한테 가슴을 아프게 한 것 같아. 저 나쁜 사람이 됐어. 저희 방송 가식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아주 괜히...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저 리얼리스트도 아닌데 근데 이 해결책을 받고 이분은 고마워할까요? 저를 더 미워할까요? 미워하겠죠.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 네 번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또 댓글 보내주신 분 있네요. 네, 팟빵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송지훈님이 유튜브로 88만원 세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할 셜록황의 제안 편을 보신 거예요. 그게? 청년 문제 부분. 네. 언제 때 거죠? 뭔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네. 아, 간단해요. 뭔데? 우리 교육 문제 해결하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입시 제도를 바꾸고 네.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 사교육 뭐 완화시켜야 되고 입시 제도를 바꾸고 그럴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모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까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특히 그냥 모든 대학이 아니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 이 대학 서열화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운영비는 다 세금인가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네. 지방대와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 차별 이 문제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재수생 문제. 재수생이 50%가 없어져요. 그래요? 네. 아니, 왜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 없어지면 왜 그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게요. 궁금한데. 실제로 국공립 대학 이 등록금이 해결이 되면 예를 들면 마틴 선생님이 집이 부산이다. 네. 부산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은 뭐 예 뭐 국립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부산 국립대학 부산대학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옛날에 제가 이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부산대학교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예, 똑같았죠. 비싸? 요즘 왜 이렇게 비싸? 그런데 그때 연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소위 말해서 국공립 대 등록금이 5배 정도였어요. 네, 맞아요.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5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웬만큼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그냥 부산대를 가면 서울대 안 가면 부산대였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지금 저희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부산대 등록금이 아마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더 되죠. 더 돼요. 아유 무슨 소리 무슨 소리세요? 서울대 등록 아유 200만 더 돼요? 더 되죠. 300만 원이면? 네, 과마다 다른데요. 네, 네 그냥 네, 보통 일반 인문사에 300 이하죠. 300 이하. 정도 돼요.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연세대나 고대 같은 사립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500, 600 사이죠. 네. 네. 그 말은 국공립대 두 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굳이 국공립대를 간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가성비가 떨어지네요. 가성비 수준이 아니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국공립대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학생 등록금이 그 전체 운영하는 데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정부가 국공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대학에 지원하는 돈을 그냥 국공립대학에만 지원을 하면 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국공립대학들이 이제 법인화하고 있잖아요. 법인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정부에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일부 받긴 하지만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별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국공립대학에서 있는 또 다른 이슈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각 기관이 뭐 국공립대학이라고 사업하고 뭐 사립대학이라고 사업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에센스 이슈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하면
국공립대학에서 서열화가 있다. 이건 문제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 지방대로 육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방대 돈을 많이, 연구비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투자를 한다 이래요. 그건 왜냐면 답을 정해놨어요. 투자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낙후됐다 이래요. 네. 오답이네. 당연하죠. 그게 답이 아닌데. 그렇죠. 왜 지방대가 낙후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지방대에 돈만 주면 발전할 거다. 나는 그 답에 끼어 맞추는 전략을 쓴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교육. 사교육을 넣으면 답은 뭔지 알아요? 공공이 붕괴됐기 때문에 사교육을 한다. 또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사교육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교육을 하는 받는 또는 시키는 부모들의 이유와 심리는 아주 다양해요. 네. 남들이 하니까 우리 만일 우리 안 하면 혹시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아무래도 지방에는 좋은 대학이 없고 서울에 가면 좋은 대학이 있을 테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공립대학교의 그 등록금을 없애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재밌는 게. 그럼 이 등록금을 내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아, 그건 대통령이.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진짜요? 아, 그럼요. 대통령 명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수반으로. 아, 그럼요. 아니, 사건인 씨가 대통령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국정교과서 만들어. 그게 대통령 명령이기 때문에. 아,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없애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 역으로 한다고 해서 보통 공무원들이 잘하면 돈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1년에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료로 해봤자 5조도 안 들어요. 5조는 사실 뭐 이 4대강 댐 한다고 이 20조, 50조 날리는 나라에서 5조는 끈값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정도 한 그 국공립대학교 대학에 정부가 주는 돈이 5조가 넘어요. 아하. 근데 이 사교육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진짜 이 나라가 좀 행복해지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요? 왜 그러냐? 첫째. 아, 내 돈이 안 나가는데? 아니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 누가 네.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립대학. 사립대학. 그렇죠. 네. 왜 우리는 돈 받는데? 네, 왜 우리는 돈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그럼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니네가 운영이 안 되면은 사립대학을 문 닫아라. 등록금 낮춰라. 아니 공무원 낮추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네, 더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럴 때 그럼 더 받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미국 대학보다는 우리가 싸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GDP 대비로 미국 대학하고 똑같아요. 에이, 미국 대학보다는 싸죠.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학보다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싸다고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주립대학 그렇죠. 미국 주립대학의 등록금에 비해서 우리 서울대든 부산대든 뭐 전남대든 국공립대학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사립대학은 뭐 우리 사립대학의 10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정부에서는 그럼 니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아. 이러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방송이 되게 좋았나요? 봐봐요. 이 청년 문제 88만원 세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할 셜록황의 제안편을 듣고 송지훈님이 박사님 혹시 이 생각을 강화문 1번가에 제안해보시면 안될까요? 하시면 돼요. 왜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누구나 하면 되지.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저작권이 있을 거예요. 전 저작권 없어요. 저 생각은 공감하시면 자, 저작권 풀입니다. 버티세요. 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 이런 거가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뭔지 모르게 연결된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파격적이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기존의 틀을 흔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는요. 이 나라 문제가 해결되면요. 당신들이 할 일이 없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요.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항상 해법으로 제시를 하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세요. 신공이구나. 네.
네, 아무튼 네, 네. 이 청년 문제 요 방송편 저는 다시 듣고 싶네요. 한번 찾아서 듣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황쌤이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그럼에도 황쌤을 좋아하는 마틴입니다. 네,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